원피스 1075화 표지 연재에는 과거의 베가펑크가 오로송을 만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베가펑크는 여전히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으며 머리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으며 오로송들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루엣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로송들이 모두 있기에 오로송 체제는 최소 10년 이상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이 키자루에게 과거의 베가펑크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마 세턴성이 말한 베가펑크를 만난 시기가 이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오로송이 만난 이유는 베가펑크가 세계정부 측 사람이 되었기에 오로송들이 직접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만나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송들은 해군에서도 해군원수와 대장 정도를 제외하면 독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인데 베가펑크와 오로송이 독대한 것을 보면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에서도 경계하던 인물이며 인정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 이후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에 소속된 과학자가 되었을 것이며 세계정부를 위하여 세라핀 파시피스타를 포함한 각종 발명품을 개발해냈으며 세계정부에서도 베가펑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세계정부에서 베가펑크를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으며 베가펑크 역시 혁명군과 내통하고 루피와 손을 잡았기에 베가펑크와 세계정부가 현재는 아군이 아닌 적이 되었습니다.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은 밀지모자일 땅에 합류하여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베가펑크의 본체인 스텔라가 실종되어버렸고 스텔라 없이는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갈 수 없기에 세틀라이트들과 밀지모자일 땅은 베가펑크의 본체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타고라스는 어떠한 폭발에 휘말려버렸고 이 폭발은 누군가가 고의로 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램 내부에는 밀지모자일 땅과 세틀라이트 스텔라 보니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있지 않기에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카는 피타고라스가 폭발에 휘말리자 놀라며 피타고라스 응답해라, 방금 전 폭발음은 뭐냐, 피타고라스 대답해 라고 말하며 피타고라스를 불렀으나 피타고라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사고인가, 휘말리지 않았다면 좋겠다만 이라고 말하며 피타고라스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CCTV를 통하여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순간 또 한 차례 폭발이 일어나며 CCTV가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루피는 오랫동안 홀로 베가펑크를 찾아다니며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기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심각한 길치이기에 베가펑크를 찾다가 길을 잃을 수 있기에 루피와 함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와 조로는 샤카와 함께 랩 중심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폭발이 일어난 이후 귀에 있잖아, 걔네들 목소리가 안 나게 됐어 라고 말하며 통신 장비도 먹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샤카는 카메라의 영상이 하나씩 사라져간다고 말하며 연구소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는 조금은 놀랐으나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해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미 사이퍼포를 모조리 제압했으며 세라핀마저 탈취하는데 성공했기에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위협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키자로와 세턴성을 포함한 해군이 에그헤드 섬으로 오고 있으며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겨버렸기에 어쩌면 밀지모자일당과 베가펑크는 큰 위기에 빠지기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팀에는 루피와 조로가 한자리에 있기에 키자루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로송이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라면 위기이긴 하지만 오로송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없기에 루피와 조로는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텔라를 찾기 위하여 수색대를 나누었고 나미, 에디슨, 브룩이 한 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소리를 질러대며 베가펑크를 열심히 수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미는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와 보석이다 이건 나죠 라고 말했고 에디슨은 놀라며 이보셔 보석이다 다음에 할 말은 예쁘다지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에디슨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보석을 모조리 챙겼고 무거운데 이제 돌아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스텔라를 찾으러 온 거잖아 라고 말하며 날뜁니다. 그리고 나미는 보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스텔라를 찾는 게 급선무이기에 땅에 보물을 내려놓은 뒤 일단 두고 갈 테니 돌아갈 때 여기 꼭 지나가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미리 말하지만 너 저거 인공 다이아거든 공업용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오히려 좋다는 표정을 지으며 뭐 다이아를 만들 수 있어 미래 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스텔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이 팀은 아틀라스, 초파, 로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도 스텔라를 찾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아틀라스에게 로브루치에게 당한 얼굴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있자 의아해하며 이 얼굴 마스크였어 라고 물었고 아틀라스는 얼굴이나 모습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미래는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로브루치의 공격을 맞고도 멀쩡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로빈은 토막낸 장기들을 발견하였고 어머 이거 배가 펑크인가? 라고 말했고 초파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여기에 있는 건 인공장기 의학의 미래에 불가결한 기술이지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초파는 놀라며 에헥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대단하다 라고 말하며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의사조차도 장기를 만들어낸 베가펑크의 기술력에 감탄합니다. 3팀은 쌍디, 스튜시, 징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시는 자신의 은인 베가펑크를 찾기 위하여 수색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디가 여미새 기질을 표출하였고 스튜시를 졸졸 따라다니며 수색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튜시는 이런 쌍디를 보며 본체나 잘 찾아줘 바보님 이라고 말하며 활락가의 여왕답게 제정신이 아닌 쌍디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쌍디를 달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연구소가 무척 넓다고 말하며 험난한 미래를 예감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4팀은 우솝, 프랑키, 릴리스, 아틀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릴리스는 우솝에게 자신의 무기를 소개해주며 무엇이든 튕겨내는 최강의 버블일 때 라고 말했고 우솝은 버블 건? 이라고 소리치며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튕겨내는 게 공격적이야? 라고 말한 뒤 베가펑크의 본체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크는 대폭발의 흔적을 발견했고 우솝은 놀라며 너무하네 저건 뭐야 대폭발의 흔적이잖아 누가 쓰러졌어 야 저거 설마 라고 말하며 폭발의 흔적 속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피타고라스의 머리를 발견했고 프랑키와 우솝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타고라스가 움직이자 우솝은 놀라며 새 총을 겨눴고 피타고라스는 잠시만요 저예요 피타고라스의 머리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우솝은 전투 태세를 해제하며 무슨 일이 있었어 사고야 적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피타고라스는 아직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설계가 잘못되어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크는 우솝, 피타고라스, 릴리스, 프랑키가 대화를 나누는 틈에 세라핌 행콕을 발견했고 세라핌 행콕을 매우 귀여워하며 어머 아까 전에 에디슨이 정지하라고 명령했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 행콕에게 다가가 세라핌 행콕을 쓰다듬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행콕이 메로메로 멜로우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요크는 돌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에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자에게 이성적으로 반하지 않고 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석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분노하며 왜 세라핌이잖아 라고 소리쳤고 우솝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수색조 4팀을 향하여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세라핌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고 프랑키는 분노하며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반격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급하게 샤카에게 연락하였으나 통신이 마비되었기에 샤카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당황하며 세라핌은 우리가 만든 최강의 인류건을 이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통제권을 잃은 세라핌 행콕과 마주했다면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샤카, 루피, 조로가 있는 곳에 세라핌 쿠마와 미호크가 나타났고 세라핌들은 세틀라이트들과 밀지모젤 등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세라핌을 멈춰 세우려고 했으나 세라핌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고 샤카는 내 명령이 안 통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또 다른 베가펑크라는 거다. 그리고 이 타이밍의 통신 차단도 누군가가 우리를 몰살시키려 한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세라핌의 공격으로 인하여 루피에게 패배한 로브루치와 조로에게 패배한 카쿠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루치는 몰살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카쿠는 세라핌 놈들 웃기고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와 루치는 이봐 밀짚모자 롤로노와 과거의 악연은 잠시 잊고 잠시 동안만 협력하지 않겠나 수갑을 벗겨주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말하며 같이 몰살당할 바에는 힘을 합쳐 세라핌을 몰아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루피와 조로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1075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조로와 루피가 루치와 카쿠를 풀어줄지는 모르겠으나 표정만 봤을 때는 루치와 카쿠를 풀어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흰수염 역시 이러한 표정을 지은 이후 결국 오뎅을 로저에게 내주었기에 어쩌면 루피와 조로도 결국 상황이 상황인지라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고 임시 동맹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루치와 카쿠는 배신 DNA가 다분한 이들이라 함부로 풀어졌다가는 되려 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루피와 조로라면 세라핌 미호크와 쿠마 정도는 손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기에 굳이 루치와 카쿠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